할렐루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17번째 시간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57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돌이켜보니 부활절을 지난지도 얼마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으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메시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 몽매한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난 일곱 가지 이적의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일곱 가지 이적 중에 제일 마지막 이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사건은 이 예수님의 지금까지 일곱 가지 이적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사건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마태마가 누가에도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몇 군데 이렇게 등장이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 중에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마태마가 누가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에요. 이 이적을 기록하고 싶었다면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 중에서 이 이적은 아주 특별하고 그 의미하는 의미가 상당한데 이것이 왜 공간복음에는 등장이 안 되는지 정말로 아주 의아할 정도예요. 자,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언급함에 주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그가 생명이시오 또한 그가 부활이심을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아주 확실하고도 가장 정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런 요한복음에 기록함으로써 사도 요한의 영성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될 수가 있겠어요. 자, 특별히 이 사건이 소중한 것은 성경의 일곱 군데에 걸쳐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이 여섯 군데는요, 그냥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장사되기 이전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적이었지만 이 이적은 죽은 지 4일이나 돼가지고 이미 장사가 되었고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시체가 부패된 상태에서 돌을 옮기고 살려낸 사건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거예요. 자, 우리 한국에도 3일장을 치르는데 우리 한국 기온에서도 3일부터는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3일장을 치르는데 여기보다 훨씬 더 기온이 높고 훨씬 더 더운 중동에서 4일째 돼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간 시체를 살려낸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후일 우리가 성도들이 죽어서 무덤에서 죽어 백골이 진퇴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그를 살려서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나사로라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증명시켜준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째, 자,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주님의 인식과 또한 그를 살리신 이적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이에요? 도대체 어떤 것이 죽음일까요? 자, 여러 종교에서 여러 나름대로를 설명을 하죠.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상가 죽음이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특별히 이 히랍의 철인들도 이 죽음에 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도 그 독배를 아주 두려움 없이 마셨던 우리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하지만 이 죽음에 대한 이 예수님의 이 인식, 특별히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 예수님의 인식에 관해서 살펴보므로써 우리 성도의 죽음에 대한 주님의 인식이다 라는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사건 직전에, 이 불치병으로 고난을 앓았던 이 날때부터 소경된 고침받은 사건이 나오죠. 자, 이 사건에서 이 소경이 그리 된 것이 누구의 죄냐라고 이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 이 죄와 질병과 죄와의 관계를 이렇게 결부시켜가지고 이 날짜부터 된 이 불치병을 연결시켰는데,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답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십니다 라고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결국은 이 날때부터 소경된 이 자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심으로 인식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정말 이 중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게 될 이 나사로, 다시 말해서 그것을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바로 이 두 사람 다 주님의 인식은 하나님의 하실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무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이 없어져야 되는데, 왜 우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여야만 되는가? 물론 그 죽음의 의미는 불신자들 죽음과의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도 알고, 죽음 이후에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지만, 여전히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한테 두렵고 공포스러운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이 죽음의 이 과정들, 죽음의 코스를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믿고 예수 섬긴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도 바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저희들의 후일 예수께서 제일 마신 부활하게 되는데 이 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인식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결코 서글픈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우리의 죽음의 길을 즐겁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식. 자, 두 번째 인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된 시간 안에 사역을 하고 계셨다는 점이에요. 특별히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기 바로 직전에도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때가 낮음에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밤이 오면 그 일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도 이 12시, 자, 12시면 낮이죠. 자, 낮에 다니면 실족치 아니하나 밤에 다니면 빛이 없어 실족한다고 11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계시는 순간이 때가 낮은 거예요. 주님께서 안 계시면 그곳이 곧 밤인 거예요. 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주님께서 계신 시간은 제한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나를 제공하는 시간도 제한된 시간이에요. 항상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제한된 시간 안에 사는 존재들이에요. 이 안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안에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간이 급박하고 얼마나 이 시간이 소중한지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사역하시는다는 사실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목숨, 우리 인간의 수명 자체가 제한된 시간이에요. 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빛이신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이제 일곱 가지 선언에 관해서 이제 계속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주님께서는 빛이십니다. 그 빛이신 예수를 낮에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된다라고 우리한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 두 사건 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기 위한 표적, 다시 말해서 이 세메인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경이 무엇인지, 누가 소경인지를 그의 소경을 통해서 일깨워 주었고, 또한 이 죽을 병으로 곧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죽기까지 기다리고 또 장사신의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를 살려서 부활의 표적이 되고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기 위한 그 세메이온 표적이 될 수 있도록 하신 사건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자, 이 표적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인이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뭔지를, 우리 장차 우리 성도가 경험하게 될 부활에 관해서 주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로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주님의 인식입니다. 자, 주님의 인식은 나사로는 잠자는 것이다.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주님의 인식은 나사로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잠자고 있는 존재는 가서 깨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잠자는 것이요, 우리가 그를 살리러 가는 것은, 그를 살리는 것은 그를 깨우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주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지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장차 주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깨우는 것이다 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저와 여러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주님의 인식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잠자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재림하신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잠자고 있는 자를 깨우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깨우러 가자라고 제자들이 가로대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잠자는 것이요 깨우러 가는 것이라고 하니까 또 이 사람들은 또 그럼 나사로가 정확하게 안 죽었나? 확실하게 안 죽었나?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절이 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반드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우리 성경을 잘 보면요,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보다 더 강조되어 있어요. 그 강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죽음은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 돼요. 부활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었냐, 예수님이 진정으로 죽은 게 맞냐, 정확하게 예수님의 죽음이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교인, 유대 사람들의 법정이 아닌 예수님을 오히려 미워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싫어했던 로마 법정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 법정의 기록으로 남고 역사적인 사실로 남아서 전 인류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확실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공개적으로 증명시켜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사로의 죽음이 이렇게 확실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인식시켜 주신과 동시에 그의 죽음은 확실하게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요 깨어러 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성도의 죽음에 대한 인식, 우리 여기서 깨운다는 것은 성도를 부활시킬 것에 대한 주님의 인식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죽음에 관해서는 눈물의 의미는 이별의 슬픔인 것이지 이제 이 땅에 있을 때 다시 못 본다는 그 이별의 눈물일 것이지 진정한 슬픔은 아닌 거예요. 정말로 기쁨의 눈물이고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눈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특별히 이 나사로의 죽음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함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하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피하는 부활이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부활, 그 부활을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거기를 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잖아요. 내가 그렇잖아요. 무엇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죽음을,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가? 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원했던 것은 바로 주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이것을 경험하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를 하늘에서 부르시는 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 자, 이것이 주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될 부활이에요. 이제 주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내면서 마치 이 나사로가 이 무덤 안에 있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그가 그 음성을 듣고 나온 것처럼 바로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각자 죽은 지 수백 년이 되고 수천이 되는 모든 곳에서 자 정상의 목사에게 정상이나 나오라 그러면 무덤에서도 그 음성을 듣고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의 상입니다. 부활은 부름의 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부활의 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표대를 향하여서 자기는 쫓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봐보면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활은 바로 주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우리의 죽음조차도 우리의 그 참한 고통을 경험한 죽어가는 그 상태에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던 존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죽은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이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순간이 되어도 그 존재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특별히 시편 116편 15절에 봐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의 마지막을 우리가 임종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고 시편에서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을 하나님은 그저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우리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 주께서 발딱 일어서셔서 그의 죽으심을 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바로 그와 그 스데반 집사, 예,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주께서 발딱 일어서셔서 그의 죽음의 현장을 보신 것과 같이 우리의 죽음을 그렇게 주께서 인식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나사로의 소생이 주는 이 메시지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나타내신 사건이다. 자, 주께서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을 품고 계셨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사람들의 빛은 언젠가는 우리 인간에게 비춰질 분으로 계셨다는 겁니다. 자, 이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자신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우리한테 보여준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이 사건을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질문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이 사실을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죽은 나사로를 살려놓고 이 말을 하면 얼마나 그 효과가 있습니까? 자기 눈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으니까 이 사실을 믿느냐고 했을 때 자기 눈으로 보았으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믿는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일을 보여주시기 이전에 나사로의 누이에게 묻습니다. 그때 이 나사로의 누이는 믿는다고 답을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부활하실 부활 사실 여러분들 확실히 믿고 있는지. 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주일날 예배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부활을 대세기고 있으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이것이 그냥 형식화 되어버렸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을 10년을 하셨다면 무려 550번에 해당하는 부활을 기념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는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무덤에 들어간 수천 년 전의 사람도 불러내 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안 가시고 죽기까지 기다리시고 죽어도 바로 안 가시고 장사 지날 때까지 기다려서 죽은 지 4일째 이제 시체가 부패해질 쯤 돼서 그게 현장에 찾아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적도 아니고 그런 신기한 것도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수없이 일어난 일이에요. 특히 이 CPR, 이 CPR 제도가 1960년대부터 도입이 되면서부터 죽은 자도 숨이 끊어진 자도 이 CPR을 하면은 심장이 다시 찢어 살아난 이유가 요즘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이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지난 이 존재를 살아낸 경우는 없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살리신 이적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4일이 된 살리신 이런 이적은 창세 이후에는 이런 이적은 없습니다. 타종교에도 얼마든지 그런 이적이 있지만 이런 이적은 타종교에도 없습니다. 자, 이것을 보여준 것은 우리가 죽어 우리의 백골이 침투되어서도 언젠가는 우리도 바로 이 나사로처럼 부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나사로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사를 위한 주님의 눈물. 자, 여기에 봐보면 이 제자들 그 다음에 특히 이 마리아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작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죽은데 왜 이제야 오십니까? 라고 막 그 막 심령의 통분이 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거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대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해석이 분분합니다. 해석이 분분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해석은 왜 그렇게 우리 예수 이 부활에 관한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에만 하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런 의미의 눈물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이 사실 이후에 있게 되는 엄청난 이 영광을 알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의 눈물, 또한 인간적인 어떤 그 애도의 눈물, 막 그런 식의 눈물이라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자, 어쨌든지 간에 자, 이런 주님의 인식을 통해서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우리의 죽음에 대한 주님의 인식이 어떤 것인지인가를 우리한테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의 결과는 체포령이었다. 자, 나사로를 살리신 이 엄청난 이런 이적의 결과는 결국은 예수님이 죽게 되기 위한 체포령이 결과였다는 거예요.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가르침을 주시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서 그를 살려냈죠. 이 일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이것이 확언이 된 겁니다. 자, 이 사실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모이는 공회에 그대로 보고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종교 지지자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을 많이 행함으로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 다음에 로마인들이 이 민족과 땅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자, 이 유대인 중에 한 걸출한 존재가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런 이적을 일으키니까 로마에서 우리 유대를 그냥 둘 리가 없다. 우리 유대 민족을 그냥 둘 리가 없다. 왜냐? 자기 나라에 위협이 될 존재로 생각할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그대로 두게 되면은 특별히 우리 유대교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거니까. 그럼 우리 유대교도 흔들 뿐만 아니라 로마에게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까지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 결론적으로 그때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말로 말미암아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얘기는 한 사람을 죽여서 유대교도 살리고 유대라는 나라도 로마에서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왜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사도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붙이기를 뭐라고 이 해석을 붙이냐 하면은 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오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을 것을 미리 말함이라. 자, 자기 민족과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의 운명을 위한 이기적인 결정을 우리 사도 요한은 그것이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미리 예언적인 말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상황을 종종 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뒤에 되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죠. 자, 그때 그 왕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되돌려준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정치적으로 유익하고 통치하기가 유익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쓴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70년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되려는 예언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안 믿는 자들이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쓰임을 받게 될 일이 종종 일어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사건에도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이들의 결정은 이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 결정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체포령이 떨어지고 체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재판을 거쳐서 로마 법정으로 넘겨지고 이제 로마인의 법정의 손에서 예수님이 죽게 되는 첫 예수님의 죽음의 첫 확정이 바로 이 순간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7대 이적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확실한 이적. 아니,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 봐도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이런 엄청난 이적을 보고도 이 유대와 그 종교적 지도자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전 인류에게 전 인류의 공통적인 고민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한테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진정한 복음을 전해주는 이 사실 앞에서 이 유대와 종교 지도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민족의 안전을 도모한답시고 예수님을 십자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결정 때문에 이제 이 주시들은 결국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이제 나라를 잃고 2000년이나 유리방황하면서 가장 고생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1940년대 이 히틀러라는 사람 앞에 600만인이라는 학살을 당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물론 그 판단 자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잘못된 판단이 자기 민족의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지금 2000년 동안이나 겪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자, 결과적으로 이 7대 이적의 최고의 정점이었던 이 죽은 나사를 살리신 이 사건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체포하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7대 이적에 모두 끝이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7대 이적으로 한 영혼도 구원을 시키지 못했고 7대 이적으로 한 영혼도 깨닫지를 하게 하지 못하고 모두가 다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지막 이적까지 끝나버리고 말았고 예수님은 죽게 되었고 이 사실을 통해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결과를 내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기독교가 끝난 것입니까? 기독교는 실패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에 관한 약속을 해주시면서 성령을 깨닫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있으면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이제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로 끝난 줄 알았더니만 바로 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이전보다 더 확고한 신앙으로 변화된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가치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모든 인류가 죽음 때문에 고민하고 공포스러워했지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공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님임을 우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들 보는
눈앞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살아남을 보고도 유대 종교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깨닫질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깨닫게 해 주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이 부활의 진리를 우리 가슴 깊이 깨닫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가지고 이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게 순교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 가슴속에 견지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심령자들에게 부활의 굳건한 신앙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